좋아. 거기는 도착해서 또 그 수중 비행기? 비행기 그거 또 타고 들어가거든? 아 진짜요? 어. 근데 착륙을 어떻게 하는 줄 아냐? 어떻게 해요? 그냥 한 요만한 한 이만한 나무 판자가 있어. 그냥 그 바닷가 가운데. 아 진짜요? 그냥 거기에 착륙을 해. 그러니까 물에 착륙을 해서 거기에 내려줘. 나무 판자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 그 리조트 거기 배가 와. 오 신기하다. 어, 그럼 그 배 타고 들어가. 갈 때도 그렇게 가. 아 진짜요? 어, 갈 때도 나무 판자 있는 데 내려줘. 오. 바다 한가운데. 비행기가 좀 작아요? 어 비행기가 작아. 비행기가 작구나. 근데 몰디브도 거기 섬이 엄청 많아가지고 리조트가 되게 많아. 바다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어. 그냥 가, 그냥 바닷가에 그냥 거기에 리조트 어, 만든 거야 다. 진짜 그냥 휴양하러 온 사람들. 되게 많아. 거기가 동남아예요? 몰디브가? 뭐 미국 땅인가? 몰디브? 동남아인가? 몰디브가 동남아인가? 잘 모르겠어. 어디지? 얼마나 걸렸어요? 가는데? 아 형은 그때 한번 경유 경유해서 가가지고 근데 일부러 아부다비에서 한 하루 정도 머물렀어 그냥. 어. 원래는 더 짧은 거 있었는데 애매하게 짧은 거야. 어. 그냥 차라리 여기서 하루 쉬고 가자 해가지고 아부다비에서. 어. 그럼 몰디브가 좀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어. 가깝지는 않아. 아니 원래는 한 번에 그 직항이 있어. 그때 근데 이제 대한항공인가? 네. 그게 아마 없었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어. 그러니까. 원래 와. 직항이 있어. 한창 진짜 비행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엄청 올랐었던 거 알아요? 맞아. 지금 막 풀렸을 어, 때. 맞아. 그래가지고 진짜 싼 비행기 찾느라고 진짜 고생했는데. 이게 너무 춥다. 근데. 그렇지. 패딩을 입을 생각을 안 했는데 사실. 아, 난 솔직히 이거 장갑도 규정일 거거든. 아 그래. 아니, 설, 아 장갑 챙길까 하다가 아니, 설마 뭐 장갑 낄 날씨겠어 하고 왔는데 장갑 무조건 있어야 돼. 오늘 춥다. 바람. 아니 저 옛날에 마르베야 갔을 때 생각하고 왔는데. 어 나도 그랬어. 그치. 어. 그때 따뜻했잖아. 맞아.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했는데 낮에 운동할 땐 더워가지고 막 반팔 반바지 입고 했는데. 운동하기 어, 딱 좋았던 날씨였던 거 같아. 팀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B팀은 아닌 것 같아. 그래? 네. 뭐야? 얘도 팀이 많아가지고 막 e스포츠 팀도 있고. 아. 좀 사실 그런 생각.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약간 실업 축구. 네. 운동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포샹도. 아라 수비 방금 주말이라서 애기들 캠프 이런 식으로 그냥 바람 안 부면 딱 좋은데. 그러니까 근데 바람이 아예 안 불어야 될 것 같아. 맞죠. 어. 그럼 시작 따뜻. 조용아, 조용아, 짧다, 짧다. 좋다, 조용이 형. 좋아, 루크숍. 어? 루크숍. 루크 형. 어, 루크숍 괜찮은데? 약간 까는 거 아니야? 어? 아니야, 아니야. 루크 형. 좋아, 조용. 와, 좋다! 이제 괜찮아요, 형아? 뭐? 어제보다 많이 떨어졌어.
용사로 오신 거예요? 어. 바르셀로나가 바다 근처인가? 바르셀로나? 물론 형도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그런 거 같던데? 맞죠? 지도를 보니까 그냥 해안가 막 그래서 바로 부산 했구나. 느낌? 아 그래? 그랬던 거 같아. 진짜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 우리 숙소 근처는 아무튼 바닷가 앞이잖아. 그쵸? 응. 바르셀로나 약간 여기 오키나와 같아 느낌이. 그렇지 않아? 오키나와도 똥바람 장난 아니거든. 바람은 많이 분데 따뜻하긴 해요? 어 따뜻하기는 해 오키나와도. 근데 진짜 바람 많이 불었었어 오키나와. 언제 가셨어요? 형 오키나와 18년도에 간 것 같아. 18년도 그때 동계훈련? 어 동계훈련. 동계훈련 스페인 한번 왔었다던데 옛날에? 네. 아 그게 마르베야. 마르베야? 어 20년도인가? 어 한 그쯤 됐을걸? 20년도? 19년? 20년도? 그쯤에? 마르베야 마르베야 좋았어. 거긴 따뜻해요? 따뜻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 그치? 그때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그냥 조금 살살하고 낮에는 더웠어. 더워서 진짜 반팔 반바지 입고 있어. 운동을. 어. 날씨가 진짜 좋았어. 포르투갈, 스페인이 좀 유럽에서 진짜 따뜻한 나라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는 지금 주위에 너무 뭐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거기는 앞에 산책도 좀 할 수 있고 앞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여기 뛰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애기 계획은 없어요, 형님? 이제 계획 중. 형, 몇 낳고 싶으세요? 난 그냥 딸 하나만 낳고 키우고 싶은데.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무조건 딸은 낳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들 진짜 딸을 꼭 낳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아들 소용없어. 내가 아들이지만 아들 소용없어. 저 조카 한 명 있는데 진짜 여자애인데 진짜 귀엽더라고. 애교도 많고. 그래 나는 조카가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거든?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살짝 더운데 이제? 많이 껴 입었네. 네, 많이 껴 입었어요. 근데 추워서. 입으실래요? 추워요? 아 괜찮아. 나도 이제 걸으니까 약간 열나지? 어 맞아. 이거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하는 것도 힘들겠다. 그치? 약간 시간이 필요한 그러니까 어. 진짜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C급 이번에 갔다 왔는데 컴퓨터 그거 하는 것도 어려워가지고. 네 우리 조에 컴퓨터 할 줄 아는 애가 없는 거야. 어. 네, 다음 조는 컴퓨터 할 줄 그러니까 할 줄 안다기보다는 급으로 배워온 거지. 그래서 걔 그 친구가 다 하고. 내가 또 있어. 내가 모이기에 나와라 수비.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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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수비 수비. 또 구자룡이야? 또 이주영 구자룡이야? 그만 걸었다. 이제 보자.